랑저리 소녀시대 보나 서용주 두근두근 키스 1초 전. 서용주의 짝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일까? KBS ETV 월화 드라마 랑저리 소녀시대 제작진이 1일 보나와 서용주의 키스 1보 직전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보나는 서용주를 바라보고 마주서 있다. 서용주를 귀찮아하고 틱틱거리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애틋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서용주를 보고 있는 보나와 그윽한 시선으로 보나를 바라보며 보나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서용주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 가운데 곧이어 금방이라도 입술이 닿을 듯 가까워진 두 사람이 포착된다. 보나의 얼굴을 감싸 쥐고 눈을 감은 채 조심스럽게 보나의 얼굴 가까이 입술을 가져가고 있는 서용주와 그의 다가섬을 거부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보나의 두근거림이 전해져 보는 이들마저 설레게 한다. 서용주는 보나에게 첫눈에 반한 후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여혜현에게로 향해 있는 보나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보나는 어려움에 빠진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도 항상 곁에 있어주는 서용주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다가도 여혜현을 만나면 다시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방송에서 여혜현이 갑자기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고 인사도 못한 채 떠나보내는 아쉬움에 눈물 흘리던 보나의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보나와 서용주가 키스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용주가 기나긴 짝사랑의 터널을 벗어나 보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주방송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0년대 후반 대구를 배경으로 발랄하고 발칙한 사춘기 여고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는 코믹 로망스 드라마 랑저리 소녀시대 매주 월, 화밤 10시 KBS ETV를 통해 방송된다.